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불안의서 제3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 페르난도 페소아의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여러분, 모순과 여러분, 그죠? 부조리가, 여러분, 이게 모순과 부조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 자체가 모순과 부조리 그냥 그 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적인 글이 아니에요. 이 불안에서는 그다지 논리적이진 않은데, 물론 뭐 논리라고 하는 게그좀그뭐 이렇게 굳이 문학 작품에서 또 그런 걸 따지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논리학에서의 논리 이런 것을 지키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리고 같은 사람이 썼지만 서로 상반되는 주장도 분명히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모순과 부조리를 그냥 그대로 드러내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냐? 왜냐면 이거는 이제 페소아라고 하는 작가가 자신의 분신인, 그쵸? 분신이라고 할수 있는 소아르스라고 하는 인물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 페소아는 소아르스의 입을 빌려서 어떤 그런 일기를 쓰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이 책임은 소아르스에게 있는 것이고, 페르스와는 그 책임을 벗어던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글에서 제일 위험한 게 자기 검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 검열을 피할 수 있었다. 자기 검열이라는 거는 내가 글을 쓰면서 아 이건 모순이 아닐까, 이렇게 쓰면 욕먹지 않을까, 이런 검열들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페르스와는 이 자기 검열을 완전히 벗어던질 수 있었다. 아주 자유로운 글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그 다음에 내면의 독백이기 때문에 아주 고독하고요. 예. 그 다음에 아주 이방인 아싸 느낌이 무진 나죠. 그래서 저 같은 아싸는 굉장히 예, 좋아합니다. 예. 자, 그래서 2번 텍스트부터 읽어보도록 하죠. 2번. 어저께 1번 텍스트 읽었고요. 자, 볼까요? 무엇을 혐오할지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그두 가지 중 하나인데 어떠한 것을 혐오해야 되느냐? 하나는 나의 지성이 싫어하는 꿈인가? 아니면 나의 감성이 증오하는 행동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주변인이기 때문에 일단 지성이 싫어하는 꿈, 몽상 같은 거겠죠. 공상, 이런 것들. 문학가로서 꿈꾸는 것들, 이상 이런 것들. 하지만 아니면 나의 감성이 증오하는 행동인가? 자신은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 정치적인 어떤 장엄함이라든지 역사적 장엄함 이런 것들을 자신은 싫어한다고 그랬죠. 자신은 그냥 수동적으로 관조하는 것을 추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행동도 싫어하고, 태생적으로 나와는 거리가 먼 행동인가?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자신의 행동하고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이것을 혐오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태생적으로 누구하고나 거리가 먼 꿈인가? 그러니까 몽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들, 꿈 이상, 대부분 사람들이 현실적이니까 태생적으로는 누구하고나 거리가 먼 꿈이냐. 그렇지만 이 사람은 결국은 양비론에 빠지죠. 둘다 혐오하기에, 주변인이니까 그둘다 좋아하지 않는 거죠. 혐오하기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꿈과 행동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면 둘을 한대 섞는다. 이렇게 보면요, 예, 또 꿈과 행동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는 둘로 한대꽉 섞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몽유병자와 같은 꿈을 쫓는 이상주의자와 같은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때이 사람은 굉장히 독특하고 예, 이상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보이겠죠. 예. 그러니까 꿈과 예, 현실, 행동은 여기서 현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꿈과 현실, 이것들 둘다 사실은 혐오하기 때문에
어떻고도 선택을 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될 때면 이 둘을 한대 섞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좋아하는 짬짜면이라는 게 있다고 해봅시다. 짬짜면 여기 이렇게 분리막이 쳐져 있고 여기는 짜장면이 있고요, 여기는 짬뽕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나는 짬뽕도 싫어하고 짜장면도 싫어해. 그런데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면 둘을 섞어요. 그럼 짜장면도 아니고 짬뽕도 아니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곤란한, 굉장히 모호한 성격을 알수 있죠. 자, 사세요. 3번 텍스트. 여름날 긴긴 저녁, 도심의 고요를 특히 하루의 가장 북적이는 시간과 대조를 이루어 더욱 고요하게 느껴지는 순간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별로 이제 그 통행하는 것이 줄어들고 다 이제 집에 퇴근하고 들어가는 시간, 성향 무렵. 또 이때 성향 무렵은 여러분 낙조, 포르투갈의 여기 리스본이라는 지역인데 서쪽 끝이잖아요. 서유럽의 끝이니까 낙조가 엄청나게 아름답겠죠. 해가 그쪽으로 떨어질 텐데 이제 그것을 보면서 걸어다니 산책을 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그 페소아가 그 리스본 거리를 사랑했다고 하죠. 3대 미항이라고 알려진 곳이니까 그 아름다움은 뭐 대단했겠죠? 아르세날 거리와 알판데가 거리. 이게 다 이거 실제로 페소아가 거닐었던 거리죠. 알판데가 거리가 끝나는 곳에서 동쪽으로 뻗어나간 슬픈 거리들. 조용한 선창가를 따라 이어진 길. 항구 도시니까요. 저녁 때그 적적한 거리들을 건너라면 그것들이 자아내는 슬픔이 나를 위로한다. 산책하는 그 시간에 적적한 거리들을 보면서 슬픔에 젖는데 그것이 자신을 또 위로하는 것. 굉장히 외로움이 느껴지죠. 지금 내가 사는 시대보다 앞선 과거의 시대를 살고 있다. 과거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자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대착오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나 보죠. 세자리오 베르드. 이거는 포르투갈 현대 시인의 아버지래요. 이와 동시대인이라는, 이게 아무래도 이게 그 페소아의, 그러니까 동시대인이 아니라 조금 선배, 현대시의 아버지라고 불린대요. 포르투갈의 현대시의 아버지, 조금 선배인데 자기보다 조금 앞선 과거니까. 이 세자리오 베르드 같이 조금 자기보다 연배가 높은 그런 선배 작가와 같은 동시대인이라는 생각, 그런 느낌. 느낌이 만족스럽다. 아무래도 조금 낭만적인 게좀 잔재가 남아있는 그 시대에. 네. 아내는 같은 식구는 아니나 그가 쓴 시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시가 있다. 밤이 올 때까지 이 거리를 걷고 있자니 내 인생이 이 거리의 삶과 닮았다고 느껴진다. 밤이 올 때까지 아름다운 항구의 거리를 걷는 느낌. 좋습니다. 저 리스본 꼭 가보고 싶어요. 이런 거 구절 읽을 때마다. 낮에는 아무 의미 없이 북적이고 밤에는 북적임이 철저히 부재한. 밤이면은 뭐 진짜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나 보죠? 부재한데. 이 또한 아무 의미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 없이 또 철저히 고요하다.
나는 낮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왜냐면 군중에 섞여 있어서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까요? 밤에는 나 자신이다. 왜냐면 아무도 없으니까요. 나와 알판대가 거리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바로 이거죠. 이 거리가. 그래서 거리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죠. 실제로 페르난드 페소아 작가는 자기 그 어머니와 새아버지를 따라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렇게 수확한 뒤에 아마 고등학교 때인가 그쯤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 후에는 리스본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자기 자신이라고 느꼈나 보죠. 그것은 거리이고 나는 영혼이라는 사물의 핵심을 생각할 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냥 사실은 동일한 본체인데 걔는 거리라는 사물이라고 불리고 나는 영혼이라는 그런 아무런 중요하지 않은 차이가 있을 뿐이다. 사람과 사물의 운명은 둘다 관념적이다. 세상의 불가사의라는 대수학 안에서 둘다 아무런 특징 없는 명칭에 불과하다. 세상의 불가사의라고 하는 어떤 정연한 수학적 법칙이 있고 그더 근원적인 본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것에서 차이 나는 양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홀로그램 우주론이라는 거랑 비슷한데, 뭐 그렇게 뭐 복잡하게까지 들어갈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저에는 이렇게 그 안에 본질적인 것에는 여기서 이렇게 뭐 여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대수학, 정연한 대수학이 있어요. 이거는 일종의 뭐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런 실체? 네, 실체 또는 뭐. 그리고 여기서 다양하게 나오는 사물과 영혼이 영혼이라고 하는 게 양상이 달라질 뿐이지만 같은 본질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과 자기 작가 자신과 이 거리도 그냥 양상의 차이가 이렇게 있을 뿐이지 결국은 이 본질과 본질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본질에서 튀어나온 것이다. 철학적인 이야기도 가끔 나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더 있다. 이 느리고 공허한 시간 속에서 온몸으로 느끼는 온몸입니다. 몸으로 느끼는 슬픔이 영혼에서 마음으로 치솟는다. 모든 것은 내가 느끼는 감각이자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외부적인 무엇이라는 쓰라린 자각이다. 자신의 슬픔, 어떠한 것도 컨트롤할 수 없고, 자기의 힘으로는 외부를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어떤 그런 결정론적인 것, 운명론적인 것, 이런 자각. 아, 얼마나 여러 번 나의 꿈들은 내가 꿈을 경멸하고 꿈이 나와는 상관없이 존재하는 한 현실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현실과 마찬가지임을 선포하면서 내 앞에 사물처럼 버티고 서 있기 일쑤였던가. 그러니까 자신의 꿈도 어차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으니 없는데 그렇다고 외부적 현실 뭐 이런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냐. 그래서 꿈조차 자신의 사물에 버티고 사물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자기가 이것은 꿈을 컨트롤할 수 없고 꿈에 꼼짝 없는 포로가 되어 있는 그러한 일이겠죠. 진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작가로서는 굉장한
어떤 작가적 자질이죠. 꿈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 마치 프랑스 옛날에 네르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완전히 진짜 뭔가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결국 미쳐버리죠. 예, 네, 그런 것처럼. 길모퉁이를 돌아가는 전차처럼 또는 밤 늦은 여기서 전차 길모퉁이를 돌아나가는 전차가 아마 트램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경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경전철 이런 거 협기 열차 뭐 이런 거 아주 작은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명물입니다 리스본에. 또는 밤 늦은 시간에 야경꾼이 외치는 목소리 해질 무렵의 지루함을 깨뜨리며 갑자기 치솟는 분수인 양 알아들을 수 없는 아랍 노래 같은 목소리처럼 내 앞에 나타나던 꿈들. 그러니까 돌발적인 거죠. 길모퉁이를 돌아나가는 갑자기 끼익거리는 소리 또는 밤 늦은 시간에 야경꾼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빨리 뭐 이렇게 그 순찰 도는 사람들이 외치는 목소리 그 갑자기 치솟는 분수 소리 굉장히 돌발적인 소리들이 돌발적이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파열음이죠. 이렇게 깨지는 것 같은 근데 이게 마치 꿈이 깨지는 소리처럼 뭔가가 현실이 균열이 나타나면서 앞에 나타나는 듯한 느낌이죠. 반대죠. 반대. 보통 우리가 꿈에 잠겨 있다가 이런 돌발적인 소리 때문에 현실로 돌아오는데 이 사람은 반대네요. 신기하다 그죠. 이런 거 보면 참, 표현이 참 기가 막히죠. 연인들이 지나가고 여자 재봉사들이 지나가고 놀러가고 싶은 마음으로 다급해진 청년들이 지나가고 세상 모든 것에서 손을 뗀 자들이 여느 날처럼 산책을 하며 담배를 피우고 가게 문가에 게으른 방랑자처럼 기대에 선 주인은 멍하니 거리를 내다본다. 아주 좀 분주하면서도 이렇게 좀 사교적이고 행동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느낌 분주한 거리 여러가지 느낌을 가진 거리의 느낌 예. 열을 군인들이 천천히 어떤 이는 힘차게 어떤 이는 기운 없이 시끄럽거나 더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몽유병자처럼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보면 현실 세계를 마치 꿈처럼 느끼고 있는 건데 이거는 몽유병자처럼 지나간다. 자신의 자기의 주관으로 봤을 때 그런 거니까 자기의 자신이 느끼는 꿈과 그런 공상에 잠겨 있는 그런 느낌이죠. 보통 사람들도 지나간다. 이 시간이면 자동차는 드물고 엔진 소리는 음악처럼 들린다. 아직 꿈속에 잠겨 있는 느낌입니다. 작가는 말하는 이는 근심스러운 평화와 체념으로 얻은 고요가 있다. 근심스러운 평화라는 것은 어떤 자신의 내면의 완벽한 평화가 아니라 뭔가 초조해하면서 불안을 느끼면서 이 책이 불안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평화 어떤 완전히 충족되지 않은 불안전스러운 평화 그러니까 지금 불안전함을 지금 얘기했었잖아요. 이 작가가 앞장에서 그런 것처럼 체념으로 얻은 고요 이제 고요라는 거는 이제 자기가 어떠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해봤자 외부를 통제할 수 없고 외부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체념하면서 얻은 이제 자신의 고요 이 모두가 지나가지만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렇죠. 아 자신의 자기한테 의미가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변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운명과 상관이 없으며
심지어 운명 자체와도 상관없다. 단지 무의식일 뿐이고 우연히 날아온 돌을 맞고 튀어나온 불평. 그냥 순전한 우연에 의한, 그렇죠? 순전히 우연히 날아온 돌에 대해서 맞으면 어쩔 수 없이 불평을 할 수밖에 없지만 누구를 향한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겠죠? 이해 못할 목소리들의 메아리, 지금 들려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해독이 불가하고 자기한테는 복합적인 뒤섞임일 뿐이다. 인생의 복합적인 뒤섞임이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할 수 없고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네요. 참 이 분위기가 대충 이렇게 읽어보면 아주 그 냉소적이면서도 체념적이고 그다음에 달관했으면서도 삶에 대해서 그다음에 멀찍이면서 바라보고 또 체념하고 고독한 그런 분위기가 잘 드러나 있는 그런 텍스트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페소아의 불안의 서 또는 불안의 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구입하셔서 같이 읽어 나가시는 게 훨씬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해석으로 읽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그게 여러분께는 하나의 진리가 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다시 제 4편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묘하고 재미있는 텍스트죠, 여러분.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